여기는 뒤에 요 자체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밀기 편한 작업 방향으로 해가지고 위를 하든 아니면 더 내려서 밑을 하든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또 얘도 조립하실 때는 밑에서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옆면을 꽉 조이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밑에서 위로 올리시고 조임 노브를 꽉 조이시면 되고요. 이 자체에서 통 장착할 때는 여기 보시면 핸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 커버가 위로 올라가게끔 합니다. 당기시고 여기 고무의 홈을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맞추실 때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얘도 위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끼우실 때는 위에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밑에 거 하실 때는 이게 작동 중이나 사용 중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꼭 끼워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풀통을 장착할 때는 이 부분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손쉽게 손잡이 부분 놓고 이 하단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쭉 밀어 넣으신 다음에 양쪽에 고리 걸어 놓으시면은 그 상태에서 풀통을 놓으시면은 풀통이 장착이 끝나고 이 자체에서 가동을 하실 때는 배터리는 투슬롯인데 하나를 껴도 되고 두 개를 껴도 되고 저희 배터리가 뭐 여러 종류 있는데 뭐 비라에 300, 200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 자체는 여기서 0하고 I가 있으면은 I 쪽으로 돌려놓고 뚜껑 닫아. 인풀 같은 경우는 풀통을 장착해서 사용하시는데 그거 아닐 때는 그냥 바닥에 뿌려주는 스타일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 안에다 이제 멀칭킷 자체는 이제 별매이긴 한데 멀칭킷으로 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멀칭킷에는 이 입구를 막아주는 키트하고 그리고 날을 멀칭날로 이제 같이 교환을 하셔가지고 쓰시면은 잔디 자체 작업을 꼭 굳이 풀을 걷어내시지 않고 비료로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분쇄를 해서 바닥에 깔아주는 것도 잔디 자체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높이는 최저가 그러니까 1단일 때는 2cm고 제일 높을 때는 7.5, 75mm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높이 조절할 때는 요 옆에 있는 레버를 살짝 당겨 가지고 눌러 주시면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요. 그래서 높이를 맞추시는 건데 지금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4단이나 아니면 5단 정도로 많이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단 정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한국 잔디 자체는 뭐한 대충 뭐한 5에서 6cm가 건강한 잔디니까 그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배터리 꽂아 놓으시고 키를 돌려 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불이 들어오면은 지금 배터리는 슬롯이 하나 들어 있으니까 한쪽만 불이 들어와 있고 이게 나중에 잔량을 표시해 주는데 작업하실 때는 옆에 레버를 안전 레버니까 항상 젖히시고 돌리시면 날 회전을 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날 회전을 시키지 말고 뒷부분만 잡아주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속도 자체는 최대가 4.5예요. 그래서 3에서 4.5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걸로 조절해 가지고 내 발걸음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또 사용하실 때는 여기 있는 에코 모드 모터 자체 이제 부하 연동형이다 보니까 굳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항상 에코 모드를 눌러서 불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항상이라도 이제 날 회전 스피드는 줄지만 어차피 깎는 토크는 똑같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 안 하고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밀도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잔디가 길다 그러면 모터 자체에서 알아서 출력을 올려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